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침대에 누워주세요. 매트 위에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어줍니다. 다시 코로 마시고 긴장된 부분에 힘을 빼어주세요. 내쉽니다. 각질 낀 상태에서 머리 위로 손을 올리고 쭉 위아래로 기시계를 켜주세요. 다시 팔꿈치를 접으며 발목도 당겼다가 발끝을 포인하면서 위로 기시계를 켜주세요. 공간이 부족하다면 침대에 대각선으로 누워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동작을 풀어주세요. 다시 척추부터 키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기지개를 켜주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기지개를 켜고 풀어줍니다. 오른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아주고 편안하게 호흡을 진행해볼게요. 목, 어깨, 허리, 엉덩이 어느 부위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긴장을 풀어낸 상태에서 진행해줍니다.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고 팔꿈치를 접어서 스트레칭 범위를 조금 더 늘려보는 것도 좋아요. 그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넘겨줍니다. 이때 집중할 곳은 허리와 엉덩이에 힘을 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넘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더 늘리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다리를 제 위치로 가져와서 왼 다리 위에 올리고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아줍니다. 혹시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정강이가 아닌 허벅지 뒤 또는 무릎 뒤를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오른쪽 무릎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쪽 둔부, 허리 전체적으로 힘을 뺀 상태에서 스트레치 느낌을 가져주세요. 그 상태에서 왼 다리 안아주시고 오른 다리는 풀어줍니다. 꼭 진행해 볼게요. 크게 마시고 내쉬고 숨을 크게 마셨다가 척추와 엉덩이,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며 내쉬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크게 마시고 내쉬고 이번에 왼쪽 무릎 바깥을 오른손으로 잡고 반대 방향으로 넘겨줍니다. 조금 더 스트레칭 범위를 증가시키고 싶은 분들은 왼팔로 침대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가동 범위를 더 늘려주세요. 크게 마셨다가 내쉬고 몸 어느 부위에도 과한 긴장이나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쪽 발목을 올려두고 오른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아줍니다. 숨을 크게 마셨다가 내쉬고 특히 엉덩이와 허리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게끔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편안하게 스트레치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다음으로 발 바깥쪽 또는 엄지발가락을 잡아준 상태에서 발목과 무릎의 위치를 맞춰주시고 천천히 좌우로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척추의 긴장을 풀어줄 거예요. 무릎이 가슴에 닿지 않아도 괜찮고요. 가능한 범위까지만 안아주시면 되는데 요가 스트랩이나 타월을 이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두 다리를 붙이고 침대로 내려 무릎을 활짝 열어주세요. 안쪽 허벅지에 긴장을 풀어주시고 골반 부위에 힘을 빼서 천천히 골반부터 내전근까지 이완되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숨을 한번 크게 마셨다가 내쉬고 두 다리를 모아서 일어나 줍니다. 엎드린 자세를 취해 주시고 어깨 아래 손을 둔 상태에서 코브라 자세를 취해 줄게요. 하지에는 힘을 풀어준 상태에서 어깨가 아래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손바닥으로 침대를 밀어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밀어내면서 복부 힘이 조금 들어가 주셔야 돼요. 정수리를 천장을 향해 뽑아 올려줍니다. 천천히 팔꿈치를 접어 내려오시고 무릎을 당겨서 아기 자세를 취해볼게요. 목, 어깨, 머리에는 긴장을 풀어주시고 허리부터 둔부까지 둥글게 스트레치 느낌에 집중하면서 숨을 넣어줍니다.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고 허리 부위가 조금 더 길게 스트레치 되고 이완되는지 체크를 해주면서 호흡을 진행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